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환난 때에 내가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너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짐승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아멘. 예, 오늘 시편 32편 그 시작하는 그 1절과 시편 32편 그 사이에 보면 다윗의 교훈시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여기를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시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교훈을 받은, 그러니까 교훈을 삼을 만한 것들을 시로 노래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그 교훈시 중에 대표적인 시인데요. 이두 편이 다윗의 어떤 이제 배경 속에서 교훈시를 썼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교훈을 받은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시편 51편은 그 밧세바 여인을 불법적으로 정말 취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은 심정을 고백한 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후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윗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은 교훈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은 어떤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가 겪은 그 상황 속에서 교훈을 받은 것을 시로 표현하면서
이 시를 읽는 그리고 노래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 그리고 또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심정으로 아마 쓴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미 보통의 친구들은 밤에 잘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자기가 자의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야뇨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잘 때 계속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린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종종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집 근처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때인데 이 아들이 다른 친구들은 벌써 이런 이제 상황을 다 혼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해결해야 되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를 눕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했던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뭔가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반응이 보인다.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제가 부모님께도 말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랑 학교에서 친구랑 정말 크게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제가 그 싸움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에게는 친구랑 싸웠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리고 또 친구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만 끙끙대고 있었던 거죠. 친구를 때렸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 마음에 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잠이 들었다고 쳐도 제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원장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예, 그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속에 뭔가가 눌려져 있거나 그리고 뭔가 이제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몸으로 드러나고 신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온다는 걸 그 어렸을 때 이미 저는 겪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다 너를 이해하고 그리고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게 된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평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교훈이 있는 시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짐으로 안고 있는, 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분께 고백하고 또 그분께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느낄 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큰 짐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큰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모든 것을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마음에 털어놓지 못한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한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용기요?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가 있어야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삶이 잠 못 이루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삶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이런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시키는 그 마음의 짐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불안한 좌절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나의 삶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용기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